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상 조치와 긴축 재정에 대해서 대비하는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이 DSR 규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의 DSR 규제책으로 인해서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차주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시키겠다라고 계획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계획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 경기 흐름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대 도입을 계획 발표했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자 따로따로 DSR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역 내 9억 초과되는 주택을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전 규제지역 내 6억이 초과되는 주택에 DSR 40% 적용. 신용대출도 연소득을 이제는 보지 않고 1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DSR 40% 적용. 근데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총 대출액에 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DSR 40% 적용. 근데 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에 1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DSR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년 7월부터는 DSR 전체적으로 규제책이 강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정부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축소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고, 이 유동자산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백신 접종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복 소비가 일어날 텐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물가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각국 나라들은. 그러면 그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이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 긴축 재정에 대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그널은 대출 규제라는 규제책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조용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계속 급등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 또한 엄청나게 더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순이익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수입 상품에 대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금리 인상 조치까지 함께 시행된다? 그러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금융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행은 적자를 보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대출을 계속 축소시키는 이런 DSR 단계적 확대 도입을 발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뭐 0.5%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기준금리 2%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심리가 저는 좀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긴축 재정에 미리 우리가
이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2021년 7월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에서 9억 아파트들이 좀 강세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한 거죠. 현행 지금까지는 9억 초과만 지금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적용이 됐던 게 이제는 6억이 초과되면 DSR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 7월까지는 당연히 9억 이하인 아파트, 특히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굉장히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수도권 지역 일대 아파트 시장에서 굉장히 약세 시장으로 전환될 것 같고 이제 하락 시점에 변곡이 생기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전까지는 2022년 6월까지는 그래도 6억 이하인 주택에 무주택자 실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총대출에 금액이 딱 설정돼버렸습니다. 2억 또는 1억 초과되는 경우에만 DSR 적용시키겠다. 근데 수도권 지역 일대 아파트 이 무주택 실수요층들이 현금 주고 내 집 장만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대부분 다 담보대출을 받을 텐데 그리고 거기에 신용대출도 다 껴져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자동차 살 때 담보대출 안 받습니까? 대출 안 받으세요? 다 현금으로 차 삽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가정들에 이런 신용대출이 다 껴져 있다고요. 거기에 담보대출까지 껴서 사야 되는데 모든 총대출에 2억 초과 1억 초과인 경우에 DSR 적용시키면 대출이 나오겠냐고요.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올 텐데 그러면 따라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거기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 조치와 긴축 재정이 함께 들어간다면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부터 굉장히 아파트의 약세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요가 감소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의 애시당초에 가지 못하는 수요층들은 어찌됐든 간에 청약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유형이 다른 다세대주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서울의 다세대주택의 이런 강세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에 대한 시그널을 저는 이 DSR 단계적인 확대 계획표에 이미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낸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 7월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에서 9억 아파트들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모든 규제지역, 수도권 지역 일대의 6억 미만 아파트들의 강세가 되면서 갭매우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2년 7월 이후가 되면 모든 총대출액의 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DSR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에 접근하는 수요가 감소되면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온다면 이 미분양이 조금씩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에 이런 약세 시장으로 돌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 다세대 시장으로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와 같이 조금 흘러가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상 조치와 긴축 재정에 대해서 대비하는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